Nice Game TV.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2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단군 김유중.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람잡이 1 홀스 바람잡이 2 단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롤마켓 방송을 하고 엄청난 반향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반드시 구매했을 거라고 가렌 하고 있습니다. 가렌 유비 많이 나와요. 가렌 대박입니다. 근데 곧 이제 너프 예정. 너프 되기 전까지. 그렇죠. 즐겨야 돼요. 빨리 빠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쪽쪽. 그렇습니다. 럭스 그리고 저 한 번에 봤거든요. 럭스 이겼어요. 자르반. 자르반 이렇게 못했는데. 근데 자르반 그때 2선마라 그랬잖아. 다들 큐선마 해야 된다고. 2선마입니다. 누가 큐선마라고 하나요? 큐선마라 그러죠. 2선마입니다. 2선마예요. 2선마라던데. 여러분. 자르반은 이선마입니다. 사실 개인의 취향이죠. 알겠고요. 자, 이제 오늘 롤마켓 할인되는 챔프를 먼저. 네, 이번 주 할인이 어떤 챔프가 되는지 네.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상점 둘러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여기 상점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여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챔피언 세일! 바로 이거죠. 오늘의 챔피언 세일 세 가지입니다. 직스 피즈 피들스틱.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네, 일단은 이 할인도 라이엇코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작고 귀여운 뭔가 인간이 아닌 동물들. 로 구성이 돼 있어요. 피들스틱은 작기만 하네요. 귀엽진 않아요. 귀엽진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 낫을 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막 무시무시한 살인마. 근데 실제로는 좀 귀여워요. 귀엽죠. 사실은 귀여워요. 사실은 귀엽죠. 사실은 귀여워요. 아무튼 이런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컨셉을 맞춰서 할인은 되는데 지난 주에는 이제 대마시아 컨셉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AP 챔프 위주로 준비를 했네요.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직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직스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공학 폭파병입니다. 마법사고 원거리 전진형. 그리고 주문력 쪽이 확실히 높죠. 예.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예.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도화선. 배치부예요. 12초마다 직스의 다음 기본 공격이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12초마다 기본 공격에 추가 마법 피해. 그렇죠. 라인전에서 이걸 재고선 그 시간이 됐을 때 상대 챔프한테 때려주면 들교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이기 때문에요. 부담 없어요. CS를 챙기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Q 스킬 이제 반동 폭파. 반동 폭탄입니다. 폭탄. 요게 이제 직스의 주력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던지면 돼요. 던지면 툭툭툭 굴러가다가 네. 뻥 터지는 거죠. 네,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휴대용 폭탄. 요거는 폭약을 설치하고 그리고 점프로. 예, 자동으로 터지기도 하고 발동을 시키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밀어내죠. 이게 또 생존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멸이 빠졌다. 하지만 직스에게는 휴대용 폭약이 있기 때문에. 하긴에. 그냥 벽도 막 뛰어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스는 전멸을 들지 않아도 돼요. 바로 휴대용 폭약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보호막이 새로 서먼 스킬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를 들어도 됩니다. 그거를 들고 전멸 대신에 이걸 쓰면 돼요. 휴대용 폭약을 쓰면 돼요. 완전 사기 스킬이죠. 전멸 드는 건 예전 올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직스는 스킬의 공간을 무시하는 벽도 무시하는 바로 이 휴대용 폭약 점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상대를 우리 쪽으로 끌어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법공학 지뢰밭. 이게 사실은 사기 오브 더 사기 스킬이거든요. 진짜 사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땅에 놓으면 밟으면 터져요. 밟으면 터지면서 슬로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사기. 슬로우가 있다라는 거야. 휴대용 폭약으로 점프해서 달라붙어서 마법공학 지뢰밭으로 슬로우 걸면 도망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또 시야 확보도 되고, 그러니까 갱 루트에 이걸 딱 설치해 놓으면 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럼 데미지 되고 CC기도 있고 거기다가 CC기도 하나만 부시면 지뢰받기 때문에 펑펑펑펑 터져요. 계속 터져요. 그렇죠. 은근히 짜증납니다. 이게 글로벌 궁극기입니다. 아, 지옥 완전 사기 화염 폭탄. 지옥 화염 폭탄입니다. 어디든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 CC기 있죠, 생존기 있죠, 게다가 글로벌 궁극기. 그렇죠. 거기다가 이 글로벌 궁극기, 갱플랭크의 궁극기가 있잖아요. 네. 갱플랭크 궁극기는 콩콩콩 떨어지면서 그게 딱 맞아야지만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저 범위 안에 있으면 데미지가 무조건 다 들어가요. 가운데 있으면 데미지 더 들어가고. 한 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직스. 스토리 좀 볼까요? 직스는, 폭약인데 약간 얘가 산만해요. 정신이 산만해요. 네. 그래서 학술에 이제 딱 초대가 받았는데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 학술 교수들이 어디 감옥에 끌려갔어요. 근데 직스가 그걸 구출해주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예측 불허의 위험한 체험지.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데 하이머딩거 신뢰도 뚝 떨어지지만 딩거가 얘기했는지 딩거가 얘기하니까 네. 신뢰도는 뚝 떨어지지만 너나 잘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압감이나 좀 할 건지 직스 걱정을 하고 있어 하이머딩거가. 그래서 네. 네, 조금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하이머딩거가 인정한 영리한 직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사기인지 그렇죠. 보여드릴 때가 왔네요. 일단 제가 직스는 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스는 미드 챔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누구가 빠르게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노말에서 선픽하면 가잖아요. 네.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딱 골라지면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미드를 가고 싶잖아요. 그 그라가스를 그냥 먼저 찍습니다. 갈리오나 아무거나 미드 아무거나 찍어 먼저. 그렇지. 그다음 나 미드 내가 선픽해놓고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굉장한 팁이군요. 굳이 직스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탑 가르면 가림 찍으면 돼요. 그렇군요. 아주 간단합니다. 언딜 가르면 그레임도 찍으면 돼요. 아, 위에서 일단 해결해 놓고. 그렇죠. 그렇군요. 직스 찾으려면 막 이렇게 내린 다음에 막 이거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드챔이 아무나 먼저 찍으면 돼요.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안전하게 다섯 명 그냥 초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아, 불안하신가요? 아니, 직스를 못 고르면 방송이 사들어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직스 못 고르면 피지 고르면 되죠. 아, 어차피 같은 어차피 팀이구나. 믿으지 않아.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왜 긴장되냐 이게 왜 쓸데없는 긴장되지? 여기서 긴장 여기서 빨리 골라 그라가스 빨리 골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팁 제가 말씀 아 긴장돼. 예 누구 부를 사람 있나요? 오 빨리 빨리 찍어야 돼. 그라가스 빨리 찍어야 돼. 그라가스를 아 한 명 잡고 재는 것 같은데. 나 할래? 꺼져. 저 연구원인데 네. 공부하라고 대답부터 뺀족하고 있네요. 떨려. 아, 누가 거절해. 떨려. 그냥 거절해. 미드 못 먹으면 달라고 애걸묵걸 해야죠. 주겠죠. 이상한 데서 긴장되냐? 어! 골랐어요, 골랐어요! 아, 선비, 선비, 선비! 됐어요. 이러면 이제 여유있게 직스를 고르면 됩니다. 아. 직스 어딨죠? 아, 이게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안 고르면. 이게 골라놓고 마음 편하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미드요. 에이, 뭐 말할 필요가 없네, 내가 믿으니까. 직스가, 쳐야지 뭐. 직스. 여기 있네요. 빵이야! 자,
됐네요. 정글탑 원딜. 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직스! 지금 얼마인지 확인을 안 했네요. 지금 얼마인가, 직스? 아, 지금 자막 나가고 있네? 어디 갔네? 직스! 487RP! 487RP 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원가로 사려면 900RP가 넘어요. 이게 487RP면, 완전 거저죠. 거저죠. 왜냐? 보시면 압니다. 직스를 왜 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보시면 알아, 이제. 아, 제가 보시면 압니까? 그렇죠. 예. 네. 이따 피즈를 하실 예정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지. 피즈는 1회차 방송 자르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팀원은 잘 만나야겠네요. 직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걸 보고 안 살 수가 없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군이 많이 하는 챔프도 아니거든요. 이거 한 번 해봤어요, 연습. 연습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나올 때 한 번 해보고, 최초에 나온 지가 작년쯤 됐을 텐데, 그때 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해봤어, 한 번. 딱 사자마자. 직스가 사실은 포킹 메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제이스와 직스. 아니, 더 좋은 게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값이니까. 제가 재발견해드리게 해드린다고요. 지금 오늘 챔피언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즌3로 하나요? 그럴 것으로 이마, 근데 상대 미드가 누구죠? 마스터인가요? 마스터이네요. 마스터에서 죽었죠! 제가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 직스가 마스터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직스한테 마스터 있는 질 수가, 마스터 있는 직스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미드를 진짜 못해요. 제가 미드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캐리하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스! 50%. 할인 중입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487RP에! 일단 같은 밴드를 든든하네요. 모시고 있어요. 그렇죠. 은장 한 명에, 금장 둘. 금장 버스가. 예, 그리고 역시, 없으신 분은, 예, 서포트로. 예. 그냥 적절한 포지션이네요. 아, 요즘에 바루스가 핫해서. 핫하죠. 예. 루나는 허리케인 때문에 바루스가 핫해요. 요즘 플라스크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좀 어설프죠? 성급해! 누가 성급해! 누가! 아, 진짜 얘 말 맞네요. 자,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또 되게 확인을 해주고요. 왜 그래? 이게 위험해 보여? 보여드립니다. 직스는 그냥 Q 먼저 직스입니다. Q 선마예요. 환영합니다. 반응, 이거 폭탄. 명칭이 반동폭탄. 자, 그리고 패시브. 패시브 이게 지금 걸려있죠. 그렇죠. 다음 공격에 추가 마법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평타가 생각보다 아프게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봐줘야 돼요. 요즘에는 좀 봐주는 게 좀. 어우, 깜짝이야. 바로 쓰이씨. 마체트를 썼네요. 리시가 그렇게 뭐 중요한 챔프는 아니에요.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상대 미드가 마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네요. 우리 미드마이를 견제하기에 근데 나쁘지 않네요. 나미도 있고 노틸러스도 있기 때문에. 라인 수합인가요? 와드만 박으러 왔나? 와드만 바꾸고 가네요. 와드 제법이네요. 탑에다 와드를 깔아주고 가는. 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니스 한번 눌러줘야죠. 해줘야죠 또. 노틸러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노틸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직스 두 번째니까. 하여튼 이걸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스가 진짜 사기라는 걸 여러분 눈앞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니달리 AP 가면 되죠? 얘네 왜 이렇게 불안하죠? 대충 때려주고. 마이가 많이 맞고 왔어요. 어디서 맞고 왔지? 절호의 기회네요. 자, 패시브 있을 때 챔프로 한 대 툭. 이제 터진다. 아, 이게 약간 코스프레죠. 못하는 척 코스프레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미드 마이가, 얘 뭐지? 이런 느낌이 들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돼. 데미지 보세요. 패시브 때문에. 데미지 보세요! 데미지 보세요! 완전 사기, 병타가! 죽습니다, 저거 다음에.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장담합니다. 죽습니다, 저거.
감히 죽습니다. 이랩 때문에, 제 이랩 때문에 저 죽습니다. 죽었네요. 죽었죠? 명사! 야, 이 새끼야! 죽었죠? 이거 죽어라. 아오! 아오, 빡쳐, 진짜. 아오, 빡쳐. 아, 스킬 다 뺐죠? 스킬 다 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탈진은 걸은, 아이, 그. 자, 3레. 1스킬씩 찍어주고 Q선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선마. 자, 휴대용 폭탄. 노틸러스가 오군요. 바로 이거죠, 슬로우. 살았어요. 아! 노틸러스 해줘. 잡았. 아! 자, 일단 뒤로 빠지고 제 집에 갔을 거예요 아마. 아, 긴장되네요. 다 있으고 빨리빨리 먹고. 아, 씩씩이 챙기는 거 보소. 어? 자, 아, 물약이 하나 남았군요. 제가 굳이 빠질 필요가 없죠. 와 있다 위에게. 긴장, 이게 되게 긴장되네요. 이게 패시브가 워낙 좋아서. 집에 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갈 타이밍 없죠. 그래서 라인 빌리고. 명상이 까다롭긴 하네요. 이제 궁극되면은 이제 궁극기로 찍어버리면 돼서. 쉽지 않아요. 마이가 사냥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큐를 찍어주나요? 근데? 네, 큐. 6렙 되면은 5렙이네요 제가. 아, 레벨이 앞서고 있군요. 쫄았는데 제가 너무 쫄았나요? 아, 제가 너무 쫄았나요? 지금 사실 좀 쫄아야 되죠? 네, 체력이 없기 때문에 쫄아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지금 전멸도 없고 정화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저만은 제가 먼저 돌아와요. 패시브 한대 때려주고요. 그렇죠. 오,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가요. 평타가. 네. 아무런 아이템이 없는데 저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질문은 다음에. 그냥 평타가 스킬처럼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여기다 이제 바닥에 깝니다 그냥. 왜냐면 CS 못 먹게 하려고. 그쵸, 완전 사기. 네, 지금 못 깨보고 다 밟아야 돼. 이렇게 밟는단 말이에요. 다 먹네요. 6네. 다 못 먹었어요, 다 못 먹었어요. 자, 템 뭐가죠? 템은 조화의 성대가 제일 무난하죠. 여신 눈물? 아니죠, 조화의 성대. 아니, 좀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딱이면 딱이죠. 돈이 딱 됩니다. 플라스크, 조화의 성대. 조화의 성대 다음엔 여신의 눈물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궁극기. 글로벌 궁, 이 표시가 보이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잡았어! CS 35개 대 36개. 36개 주랭랑을 칠 정도에. 아, 좀 받아주세요. 자, 이제 6레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에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죽은 거랑 다름없는 목숨이에요. 이제 함부로 못 다가옵니다, 저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이 새끼. 아, 못됐네 진짜. 이렇게 라인이 힘들 때는 갱으로 풀면 돼요. 갱으로 풀면 됩니다. 갱 없이도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누가 성급해? 누가? 아, 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로밍으로. 블루 줍니까? 감사히 먹어야죠. 블루 헌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요 전혀.
됐습니다. 이제 로밍 가야죠. 가자, 가자, 타이밍이다. 가자. 타이밍 지금 타이밍. 체력 채우고. 자, 직스가 왜 사기인지 이제 나옵니다. 로밍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밍에서. 내가 좀 싸워줘야 되는데. 아, 지금 타이밍 별로인가요? 내가 잡았어. 라인 미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딱 라인 붙어줘. 싸우라고. 그냥 성공! 그렇죠! 대박!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직스라는 거예요! 이게 직스라는 거예요! 이게 직스라고요! 이게 직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스는! 우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480! 7IP! 끝났네요, 이거 경기!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여신 놈은 바로 나오죠. 우와! 와, 이거 그리고 체력 좀 회복해야 돼요. 체력 회복 두 개 하고 와드 하나 딱 사면은 딱 세 개 딱. 플라스크 샀잖아. 플라스크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마이가 아프니까. 가자. 저도 처치했습니다. 그럼 뭐? 완전 사기네. 오, 근데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찌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얘 그거거든요. 아이템 사러 집에 한번 가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방정받지만 이제는 뭐 라인 푸시 막 하는 겁니다. 간다고. 집에 안 가나? 네, 이렇게 라인 푸시 팍팍 하는 거예요. 좀 아프긴 하네요. 이거 완전 안전하구만. 오. 뭐라? 폭탄 어디 갔지? 안 맞았네. 아프죠, 누나. 오, 데미지 못해요. 거의 콤 이거 콤보로 들어가거든요, 군까지. 블루가 있기 때문에. 밀어도 됩니다. 붙지를 못해요. 이거 거예요. 거기다 보시면은 스킬을 이제 쿨리 스킬 쿨이 또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아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명상! 아니, 잡을 수 있어요. 무시. 노. 왜 도망가? 아.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럴 때 로밍으로 또 풀면 돼요. 로밍으로 풀면 됩니다. 신발 업그레이드 안 하나요? 신발은 지금 살 게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헤르메스 안 갈 건가요? 마가 신발 갈 건가요? 마가 신발이죠. 마이, 지금 마이 몇 킬 했나요? 1킬이요. 그나마, 저는 지금 보세요. 1킬 1어씨 했습니다. 누가 성급해?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쓰면서 가야 돼요. 뭘? 스택 세워야 돼요, 스택. 야신의 눈물. 네, 스택 세워야 돼요. 직스가 채우려고 오래 걸, 이게 스택이 지금 92 차네요. 많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